말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 찾으셔서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1쪽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저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하고 우리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입니다. 인사하시죠. 당신은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입니다. 우리 하나 더 할 거예요. 네. 다 인사하셨어요? 우리 한 번 더 하시죠. 사랑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한 한 팀입니다. 한 번씩 볼까요? 사랑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한 한 팀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자고 했을 때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이 좀 길고 복잡한데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요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참 귀하게 여기고 그러면 이것보다 더 기쁘고 행복할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면 참 어렵습니다. 갈등이 시작하는 순간 어느새 행복과 기쁨은 다 사라져버리고 미움과 뭐 분노와 원망과 뭐 비난 같은 감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꽉 채워버립니다. 점점 더 많은 시간 동안 그 갈등 상황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이게 맞고 왜 저게 틀리는지 뭐 이런 것들, 저 사람은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뭐 생각하고 말하다가 결국 남는 것은 더 깊어진 갈등, 깊어진 상처, 그리고 다툼과 불화만 남습니다. 마음에는 미움과 상처만 깊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요, 갈등의 조짐이 보이면 우리는 우선 그 갈등을 좀 피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더 웬만하면 이 갈등 없는 세상에서 갈등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이 지독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죄인들이 모여 사는 우리들, 어떻게 갈등과 불화가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약육강식의 전쟁터 같은 우리 삶의 이 세상의 이 세상 속에서 당연한 얘기고요. 두말할 것 없고요. 매일같이 천국의 맛을 맛보며 살아야 할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 불화가 생기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이 갈등이 시작되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갈등과 다툼을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서로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을 남기는지 모릅니다. 갈등과 불화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디론가 멀리 떠나고 싶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죠. 마음에는 쓰라린 상처만 남고 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어 보일 만큼 깨져버리게 됩니다. 자, 빌립보 교회에도 이런 가슴 아픈 불화와 갈등, 다툼이 있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여성 지도자들 가운데 갈등이 있고 또 불화한다라는 그 소식이 로마 옥에 있는,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두 사람의 불화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권면을 하죠. 자,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이 갈등은요, 개인적인 갈등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지도자를 따르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도 나뉘고 또 미워하고 다투며 이런저런 말들로 서로 갈등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갈등과 다툼의 문제를 가만 놔둘 수 없었던 거죠. 작아 보이는 불화와 갈등이 점점점 더 커지고 번져서 심각한 공동체적인 문제까지라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연합교회 안에는 이런 불화와 갈등이 없습니까?
우리 개인과 가정, 일터, 우리가 살아가는 곳 어디에서든지 그 갈등의 골이 깊어져 상처나고 또 깨어진 관계 속에서 신음하는 분들은 아니 계십니까? 좀 말이 좀 어려운데 지금 누군가와 무슨 일로 다투어 불편한 관계 속에 계신 분들 아니 계시냐는 뜻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불화하고 다투고 갈등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이 전해주는 이 권면의 말씀을 가슴 깊이 잘 듣고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말씀에 순종하면 아무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갈등과 불화가 다 녹아 없어질 것이고 다시 서로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행복하고 기쁜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불화와 갈등, 분열과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권면을 할까?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이 불화와 갈등 상태를 그냥 회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등을 회피하지 않을 때, 가장 첫 번째로 갈등을 회피하지 않을 때 불화와 다툼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불화와 갈등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유오디아, 순두개. 직접 거론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하나도 모릅니다. 백그라운드를 몰라요. 그런데 이 두 사람, 불화와 갈등의 관계에 있는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갈등의 문제를 직면하는 거죠.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을 정말로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그 갈등을 회피한다거나 묻어둔다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갈등을 대면하고 직면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진짜 문제 해결의 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런 갈등과 불화가 생기면 그냥 그 문제를 좀 회피해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갈등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으니까 하다 하다가 안 돼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갈등의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갈등 관계를 뭐 잊고 싶다고 해서 잊혀집니까? 없어집니까? 가만히 놔두면 이 문제가 풀립니까?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죠. 평생 그 사람을 어떻게 안 보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회피한다고 다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뭔가 갈등과 불화 가운데 어색하고 또 멀어져서 되도록이면 안 만나고 안 부딪히고 그래서 더 싸우지 않고 더 상처 주지 않는 상황 정도에서 그냥 좋다고 끝내버리려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게 좋은 거 아닙니다. 바울은요, 성도들 간의 불화와 다툼, 이게 그냥 잠잠해졌다고 해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만족해 하시면, 여러분들도 만족하시면 안 돼요. 성도들 사이의 정상적인 관계의 모습은 그냥 다툼과 불화를 묻어두고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죠. 그 기준이 보이세요? 바울이 1절 말씀에서 성도들을 부르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자매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나의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이게 바울만이 성도들을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요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못 부른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달라스 연합교회 성도들 간에서도 서로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게 이것이 정말 정상적인 성도들 간의 관계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런 관계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요 기준이 돼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소중히 여기는 이런 관계, 이게 바로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누리는 관계요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기쁘고 행복한 관계는 다 잃어버리고 그냥 성도들이 서로 불화하고 다투고 갈등하면서 그냥 그 문제를 이렇게 놔두고 덮어두고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 회피하려고 하는 것, 이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 간의 갈등, 불화, 이걸 그냥 묻어두거나 회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불화와 갈등, 다툼, 갈등, 이것이요, 기쁘고 행복한 성도들의 그 관계를 다 깨뜨려 버리기 때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작은 갈등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해서 반드시 풀어야만 하는 그 이유는 이 작은 갈등이 자라나서
커져서 서로 더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경고할 때는요, 만일 서로 물고 뜯고 잡아먹으면 그러다가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경고죠. 갈등의 문제는 풀어야 돼요. 해결해야 됩니다. 회피하고 묻어두어서는 안 되고요. 해결되지 않고 그냥 놔두면 해결되지 않고 점점점 더 갈등의 골은 깊어져 갈 것이고 갈등이 자라나 서로 물고 뜯기까지 할 정도가 되면 피차 멸망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 가슴 깊이 듣기를 원합니다. 또 보세요. 바울은 이 갈등의 당사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의 다른 사람들도 이 갈등의 문제를 수수방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을 보세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지금 바울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라고 부르는 성도가 있죠. 누굽니까? 누군지 잘 몰라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냈으니까 빌립보서를 받을 그 빌립보 교회의 성도 같아요. 그러나 이름을 대지 않아도 알만한 아주 유명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아마도 바울 사도와 멍에를 같이 했던 이 사람은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일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보냈던 에바브로디도를 말한다라는 사람도 있고 뭐 누가 우리 누가복음을 쓴 바울의 동역자 누가라고 설명하는 사람 혹은 바울의 아내라고 말했던 그런 교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설득력 있어 저에게 가장 설득력 있어 보이는 해석은요 바울이 지금 특정한 누군가를 지칭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후에 보면 글레멘드라는 이름은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특정하게 이름을 지칭하기보다는 바울의 복음 사역을 처음부터 도왔던 빌립보 교회 그 성도들을 통칭해서 복음 사역을 함께 도왔던 그 멍에를 같이 했던 너로 부르고 있다라는 그런 해석이 좀 가장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학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바울의 그런 여러 유명한 동역자들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빌립보 교회의 여러 성도들 그들에게 저 여인들을 도와줘라 이렇게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도와주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이렇게 좀 도와주라는 말이 그 사람들 두 사람 더 싸우도록 도와줘라 이런 말 아니죠. 더 싸우도록 편들어주란 말 아닙니다. 두 사람의 갈등 관계를 그렇게 수수방관하지 말고 두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어라 이 말이죠. 지금 로마의 옥에 갇혀 있는 바울도 나서서 두 사람의 갈등을 풀어주려고 애쓰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다시 관계가 회복돼서 서로를 부를 때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매여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자매여 이러면서 부를 수 있도록 그 관계가 회복되도록 도와주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불화와 다툼과 갈등 관계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냥 아예 포기하고 아니면 회피하고 그냥 묻어두겠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갈등 관계 혹은 그 갈등이 잠잠해서 수면 아래 머무른 것 정도로만 만족해하지도 마십시오. 정말 서로 사랑하며 사모하며 기뻐하며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성도의 이 행복한 관계 이 기쁨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나아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를 직면해야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성도들의 그런 불화의 관계, 갈등을 보게 되었다면 여러분 수수방관하지 마십시오. 그 관계가 회복될 때까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불화하고 갈등하는 성도들이 돌이켜 화해하고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힘써 도와주십시오. 바울이 지금 그 갈등의 당사자들에게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갈등을 품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을 향해서 혹은 교회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 함께 도와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바울이 제시하는 갈등 해결의 방법이 무엇인지 봐야 될 텐데요. 두 번째로 바울은 문제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의 마음 자세를 살피라고 권면합니다. 자기 자신의 그 마음 자세를 살피고 바꿀 때에 불화와 다툼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2절을 다시 볼까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이 갈등과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이 바울이 권면하는 이 갈등 해결의 길을 보기 전에 먼저 바울이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갈등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문제가 무엇인지 구구절절히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울이 두 사람의 주장과 의견 차이 어떤 그 이슈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모든 소식을 들었을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어떤 이슈를 놓고 다투고 불화하고 싸우고 있는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요 두 사람이 주장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다시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 주장의 옳고 그름을 가지고 따지는 것 그것 가지고요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것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오디아가 말하는 주장의 핵심은 무엇이고 그 주장 중에서는 이것이 옳고 저것은 문제가 있고 순두개의 주장 중에서 이건 좀 더 낫고 이건 좀 틀리고 이 부분은 맞고 저 부분은 틀리고 그래서 바울 생각에 이 사람이 옳다거나 저 사람이 옳다거나 아니면 그 두 사람의 주장 중간쯤에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타협할 수 있는 타협점 내지는 중재안을 내놓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 사람의 갈등 관계를 해결하라고 할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보통 두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서 둘 중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아니면 더 좋고 나은지 이런 것들을 살펴서 나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나의 입장대로 설득하고 설명해보죠. 아니면 두 사람 사이에 뭐 중재안, 타협안을 제시해보기도 하죠. 그런데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논하지도 않았고요. 적정한 타협점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바울이 두 사람에게 똑같이 권면합니다. 내가 권하노니 라고 호소하죠. 내가 유오디아에게 권한다. 내가 순두개를 권한다. 두 사람 모두에게 각각 똑같은 요구를 말합니다. 여러분 갈등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은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두 사람 다 내가 옳고 저 사람이 틀렸다. 라거나 아니면 내 주장 혹은 내가 말하는 것이 저 사람보다는 더 낫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떻게 해야 해결되느냐?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다거나 아니면 자신의 의견이 좀 부족하고 이 상대방의 제안이 더 낫다는 것을 받아들여서 따른다거나 등등 상대방이 먼저 나의 옳음을 인정하고 반응, 액션을 취해야지만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그런 권면을 하지 않는 겁니다. 상대방이 아니라 당사자인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두 사람 모두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저는 사실 이 말씀 들으면서요 야 이런 권면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권면이 갈등과 불화 가운데 있는 두 사람에게는 실효성이 없는 권면으로 들렸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데 옆에서 싸우지 마라고 그러면 안 싸우게 됩니까? 그럴 거면 싸우지도 않았겠죠. 두 사람이 갈등하고 있는데 옆에서 갈등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 그냥 갈등이 풀리고 화해가 됩니까? 두 사람이 지금 마음과 생각이 달라서 갈등하고 있는데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면 같은 마음이 생깁니까?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 보여요. 어렵죠.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저 사람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과 내 뜻을 받아들이고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각각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는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주 안에서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아니면 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넓은 의미로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어구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을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은요 성도들과 주님과의 그 관계를 여러 가지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양과 목자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아니면 왕과 백성의 관계, 이렇게 주님과 이 성도들과의 그 관계를 이런 여러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이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도 순종도 감사도 기쁨도 또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주님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주님과의 풍성한 관계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같은 마음을 품게 됩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는데 같은 마음이란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2장에서 이거 설명드렸었는데요. 2장 2절 말씀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 품으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마음을 같이하여라고 번역한 것과 오늘 본문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같은 어구예요. 같은 동사와 같은 목적어를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같은 마음, 뭐 같은 뜻, 한 마음을 품으면 서로가 어떻게 대하는가? 그게 2장 3절과 4절에 이어져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툼이나 허영이 없고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자기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돌보게 하는 그런 같은 마음, 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불화와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다 해소되겠죠. 자, 그런 마음이 무엇이냐? 이어지는 말씀이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그래서요, 바울이 4장에서 지금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그 마음은 바로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두 사람이요, 다투고 있는 어떤 문제, 거기에 대해서 옳고 그른 것을 따지기 전에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이 논쟁과 다툼 가운데 뭐가 더 맞고 뭐가 더 좋고 뭐가 더 합리적이고 뭐가 더 실제적이고 실용적인지 이런 거 따지기 전에 먼저 두 사람이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지 이것을 먼저 살피고 또 그렇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면 갈등과 불화는 해결돼요. 눈 녹듯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마음, 그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으면 아무도 풀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갈등과 불화, 다툼은요, 다 해소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겠느냐라는 거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서 겸손해지지 않을 마음이 없어요.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내 자신을 높일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마음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고통받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 예수님 따라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낮추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스러운 불화와 갈등의 문제까지라도 다 해결되기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화와 갈등 가운데 참 긴장되고 또 괴롭고 또 힘들어하는 성도 여러분들 계시다면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져서 상대방이 먼저 사과하고 내 주장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이런 것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기까지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품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시고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이 상대방이요, 자기 잘못을 인정한다거나 그래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다거나 이런 거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도 나 자신을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상대방을, 그것도 갈등 관계에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뭐 사과하게 하고 또 내 이 논리를 수용하게 합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옳은 말, 바른 말, 경우에 맞는 말, 질서 정연한 논리를 가지고 설득하고 설득해도 안 됩니다.
그때 잠시 설득되는 것 같지만 다시 갈등하고 또 불화하는 관계로, 다투는 관계로 곧 돌아가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이요 한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피곤해요. 아무리 옳고 그른 것을 잘 증명하려고 해도 또 증명해야 되고 또 이야기해야 되고 끝도 없는 일이죠.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 말 가지고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대신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 품는 것, 주님 안에서 겸손한 마음, 그 주님의 마음,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신 그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따라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갈등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동역자로 세워지게 되죠. 자, 세 번째로 어떻게 되어야 불화와 갈등이 해결되는가? 마지막은 복음을 위한 한 팀으로 돌아갈 때 불화와 다툼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3절을 잘 보시면 여기 다툼 가운데 있는 저 여인들, 즉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돕기를 구하면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 이렇게 부릅니다. 3절 보세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자, 그러면서 그 여인들과 유오디아와 순두개죠. 그리고 글레멘드와 바울의 동역자들을 도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사람들의 이름이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유오디아의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순두개의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저는요 지금 이 바울이 3절에서 하고 있는 말의 전제가 저와 여러분, 우리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이 모든 성도들, 유오디아와 순두개와 또 글레멘드와 이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위하여 싸우고 있는 한 팀임을 일깨워주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뭐 바울,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유오디아와 순두개, 글레멘드, 바울의 동역자 누가 있었을까요? 자주장수 루디아, 뭐 빌립보 간수, 빌립보 감옥의 간수, 뭐 귀신 들려서 점치던 그 여종까지 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 힘써 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함께 힘써 싸우던 저 여인들,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지금은 복음을 위해서 함께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대적하며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여기서 힘쓰던이라고 번역된 말은요 좀 더 강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적군을 향해서 함께 싸우는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장 27절에서 이 말씀도 나누었었는데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마음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바울은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하면서 27절에서 한마음으로 서서라고 말합니다. 여기 서서라는 말은요 싸움에 밀리지 않도록 이렇게 버티고 서는 걸 말하는 겁니다. 또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여기서 협력하다라는 그 단어 쉬나뜰레온데요, 이게 뭐 오늘 4장 3절에서 나오는 나와 함께 힘쓰던 이것과 같은 단어예요. 자, 이 단어가요 함께 쉰이라는 전치사와 또 전쟁이나 스포츠에서 경쟁한다라고 할 때의 그런 아틀레오, 뭐 에틀레릭 비슷한 말이죠. 이 단어가 결합된 말입니다. 바울이 운동 경기나 어떤 전쟁 뭐 그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한 뜻으로 협력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 역시 다른 성도들처럼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싸우던 사람들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싸우던 저 여인들이 지금 서로 불화하고 다투고 있으니 그러면 이 복음을 위한 싸움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뜻도 담겨 있는 것이고, 또 이제 두 사람이 서로 다투고 불화하던 것을 중단하고 복음을 위하여 함께 싸우는 자리로 돌아오라, 그리고 돌아오도록 도와주어라, 이걸 촉구하는 의미가 다 같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서로 불화하고 다투는 동안 교회 공동체가 증거할 복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서로 싸우고 불화하고 다투는 교회의 모습은요, 복음 증거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뿐이에요. 교회 나오고 예수를 믿어보려고 하다가도 교회가 싸우는 모습을 보면 다시 뒤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음을 우리는요, 복음을 위해서 함께 싸울 믿음의 동지들이지 우리가 서로 다투고 싸울 대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울 대상은 누굽니까? 성도들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악한 사단 마귀와 싸워야 되죠.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적을 알고 싸워야지 우리가 서로 불화하고 다투는 동안 이거 좋아할 사람은 마귀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갈등하고 다투는 동안 우리가 정작 싸워야 할 싸움은 못 싸우고 있는 거죠. 엉뚱한 일에, 엉뚱한 말에 시간과 힘과 정신 다 써버리고 그동안에 성도들은 상처받고 나누어지고 흩어지고 교회는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복음은 뒤로 묻혀버리고 아니 이 복음은 거짓말 아니야? 라고 만들어버리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뭐가요? 우리의 불화와 다툼 말입니다. 결국 복음 사역은 후퇴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요 교회 내의 다툼과 갈등, 분열 정말로 심각한 일로 보셔야 되고요. 우리가 가슴을 치고 통탄한 일로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은 서로 싸워야 할 적이 아니라 한 팀이에요. 복음을 위하여 함께 싸울 한 팀, 한 동지들, 한 동역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불화하고 갈등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분을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만날 사람이라는 것을, 그런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그림을 본다면 우리가 복음을 위한 싸움의 동지요, 또 이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할 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정말 지금 갈등하고 불화하고 있던 것들 어떻게 보면 별것들 아니거든요. 그것들 다 멈추고 다시 복음을 위한 한 팀, 믿음의 동역자요 동지들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함께 나아가는 모습으로 싸우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바울이 불화와 다툼으로 갈등하고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개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준 권면을 통해서 우리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몇 가지 그 길들을 좀 배워봤습니다. 첫 번째, 갈등을 직시하고 대면해야지 불화와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갈등을 회피하거나 그냥 덮어두면 갈등은 악화되고 심화될 뿐입니다. 또 두 번째로, 문제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바꿔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때에만 불화와 다툼이 해결됩니다. 옳고 그르고 더 좋고 낫다 이런 논쟁과 옳은 말로 증명하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먼저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지만 그때의 모든 문제와 갈등이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복음을 위해 함께 싸우는 한 팀이라는 거죠. 복음을 위한 동지, 저와 여러분들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복음을 위하여 함께 싸워나아가는 믿음의 동지들이요 동역자로 돌아갈 때 이 불화와 다툼은 해결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불화하고 다투면 누구에게 당하고 속고 당하는 겁니까? 사단 마귀에게 속고 당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 성도들 가운데 이런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나의 사랑하며 사모하는 형제 자매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로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